Times. 네, 겨울 옷을 여름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뭐, 현명한 소비잖아요. 예, 겨울 그렇지. 옷을 뭐 여름 옷에 사고 네, 뭐 여름 준비를 뭐 겨울에 미리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뭐 값이 싸지는 예, 시기니까 예.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네, 사람들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더운데 두꺼운 옷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지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네. 사람이 왜 배부를 때 먹을 거에 눈 안 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쇼핑 갈 때 웬만하면 밥 먹고 가라 그러잖아요. 네. 배가 고프면 쓸데없는 식품들을 사게 되니까 사기다, 네. 근데 이렇게 더운데 뭐 오리털 파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뭐 싸다고 해도 그게 눈에 들어올까 네. 싶은 거예요. 9만 9천 원짜리를 4만 5천 원에 팝니다. 근데.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눈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며칠인가 7월 15일이거든요. 네. 7월 15일인데 이게 나갈 때쯤이면 아마 한 7월 뭐 셋째 주 넷째 주 뭐 네, 그렇죠, 정확하게 되겠죠.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더 더워졌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돔 현상으로 더위가 더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하고요. 그 지금 2018년도에 미친 듯이 더웠던 그 해 있잖아요. 전 국민이 다 같이 그 더위에 충격에 빠져서 평생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에어컨 없어도 살 수 있어를 시전했던 부모님들이 모두 에어컨을 사셨다는 예. 그 전설의 해. 그때를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와 이거 위험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뭐 언젠간 9월, 지나는 9월, 가겠죠. 9월이나 뭐 11월 달 되면 또 얼음 얼고 막 하겠죠. 그쵸. 뭐. 그게 참 진짜 네.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여름에 겨울옷을 산다 이건 조금 그래도 아무리 여름이 별로 안 더워도 무리인 것 같고 요 기타만큼은 지금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더운데 기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너 이게 지금 좋아요 기회가.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45% 네. 지금 세일 진행 중이고요. 45% 울트라 초대박 세일이 들어가 있는 오늘의 기어는 리미티드 에디션 에피폰의 리멜리아 RD 커스텀 아티산 아웃핏입니다. 이게 진짜 이뻐요. 자, 리멜리아를 저희가 예전에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 모델은 아니었고 네. 리멜리아가 이제 색깔 딱 요 색깔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은 2015년도에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고 아하. 그거는 이제 레스폴이었습니다. 리멜리아 레스폴 커스텀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뭐 5점 만점 시절이라 뭐 점수는 네. 그렇게 중요하지 네. 않은데 선생님 한 줄평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 네. 저는 반전 레스폴 3.5 이렇게 드리고 선생님 4점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색깔이 블랙이었나 보네요. 자, 2017년에는 레스폴 말고 이제 익스플로러였어요. 익스플로러 커스텀 아티산이었는데 이때는 은총씨가 와가지고 같이 리뷰를 했었네요. 은총씨 이제 첫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2017년 선생님은 아무리 외관을 바꿔도 계속 블루스 기타입니다. 네. 은총씨는 메탈릭한 줄 알았는데 335였구나 저는 알고 보니 감성적인 수평선 탐험 네. 아, 호라이즌 익스플로러 네. 78 887 이렇게 나왔었네요. 점수는 뭐 무난하게 잘 나왔던 그런 기어고요. 자, 오늘이 리멜리아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ring Me The Horizon이라는 영국 네. 밴드가 있어요. 2003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1집은 데스코어 스타일이었는데 2집 때 이제 메탈코어로 바뀌고 점점 얼터메탈, 조금씩 팝락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 데뷔한다면 유해져 조금씩 이렇게 유해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었던 이런 그 호라이즌 이런 밴드들이 이제 여름에 겨울 옷 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냉철하죠. 그렇습니다. 돈 안 될 것 같아. 유지해내려. 근데 팬덤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네. 가져왔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네, 브링 미 더 호라이즌이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Throne이라는 곡이 1.3억 뷰, Drone이라는 곡이 1억 뷰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사랑을 받았던 곡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리멜리아는 거기서 이제 그 기타를 아주 멋지게 쳐주는 기타리스트, 네,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거기 또 보컬분들도 굉장히 보컬분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올리버 사이크스라는 분인데 이게 좀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생겨서 맞아요. 아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어떤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투잡을 갖고 있는 네. 네, 스타일리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밴드 네, BMTH Bring Me The Horizon의 기타리스트 리멜리아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02만원짜리를 56만 1000원에 네, 드립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5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0+2mm, 그리고 12프렛 뛰뚫레는 지금 거의 도브테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9프렛으로 쟀는데 9프렛이 80이에요. 예. 미친듯이 두껍습니다.
탑은 메이플이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넥은 마호가니, 1959 라운드를 C쉐입 넥입니다. 제가 이걸 뜯어놨어요. 아, 네, 이거 네. 보여드리려고. 예. 저희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리멜리아 멋진 네, 시그니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에 프리미엄 다이캐스트 메탈 튤립 버튼 네. 들어가 있습니다. 14대 1 기업이. 너트는 아티피셜 본에 네. 그리고 헤드에 또 우리 에피폰 특유의 그런 식물들 네. 네, 들어가 있고요. 뭐 인진수요? 뭐 아, 이건 인진수 아니죠. 뭐, 요거는 뭔가 약간 본 순, 적이 없는 네, 쓴바귀. 네. 에피폰 쓴바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걸 진짜 쓴바귀나 인진숙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부른 거예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무슨 식물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아, 그 밑에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던데. 그래? 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이거는 뭐예요? 클로바예요? 트리 오브 라이프. 이거 그거 또 뭔지 모르겠네. 클로바인가 봐요. 네, 그러게요. 네. 스페이드 클로바 뭐. 모르겠습니다. 약간 절편 우리 그 예, 찍는 그 분이 같은데 같고요. 뭐 하고 있었죠? 예, 아, 본넛, 네, 아티피셜 본넛에 42.862mm이고요. 토리파이드 컴포지트 지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잘 만들었네.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 픽업에 깁슨의 USA 84T LM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넥 픽업에 깁슨 USA P94 싱글 코일 픽업이 있는데 미들 픽업에 더미 코일이 있잖아요. 여기. 네, 더미 코일. 요거는 일단 스펙 다 살펴본 다음에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컨트롤은 넥 볼륨, 브릿지 볼륨, 코일 스플릿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톤의 3웨이 토글 스위치. 네. 브릿지는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더미 코일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 험버커와 싱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싱글 픽업은 노이즈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카랑카랑한 톤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노이즈가 이제 뭐 공연 때야 그런 그냥 감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레코딩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그 사소한 거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할 때 그 노이즈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 나왔던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험버커인데 우리 세스 러버가 만들었던 네. 그 험버커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 험버커는 이제 싱글 코일 픽업과 다른 방향으로 픽업을 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서로 상쇄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상쇄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뭘 상쇄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전기 제품이 교류 전압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60Hz의 이제 주파수를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픽업의 코일이 다른 전기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그 60Hz의 신호를 같이 잡아냅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그 전기 신호까지 이걸 출력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건데 네. 험버커 픽업은 이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감은 코일을 이제 배치시켜가지고 이 60Hz의 노이즈를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코일의 길이가 일단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두 배로.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늘어나서 출력이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쇄되는 노이즈에서 하이가 같이 깎여 나가면서 약간 소리가. 먹먹해지고 고음이 줄어들게 되죠. 네. 노이즈리스 픽업은 이제 여기서 싱글 코일의 톤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택형 험버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반반씩 네. 반반씩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험버커가 싱글 하나에 반대 싱글 하나 해갖고 길이가 두 배가 된다면 네. 노이즈리스 픽업은 0.5, 0.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의 싱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결국에는 험버커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싱글과 같지 않은데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은 이 싱글 코일 픽업과 반대되는 그 이제 코일을 배치시킨다라는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더미 코일이 이제 뭐냐면은 더미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 그 인형이죠. 인형. 그죠. 예. 그 인형 그래서 그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가짜의 예. 막 이런 뜻인데 이 그 코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픽업이라는 거는 코일을 감고 거기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석에다 감은 거죠. 사운드를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건데 더미 코일 같은 경우에는 코일은 감되 자석이 없어요. 없죠. 예. 자석이 없기 때문에 사운드를 뽑아내는 기능은 없고 험을 캔슬링하는 기능만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오 그게 가장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 아니야? 예. 왜 굳이 그렇죠. 자석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싱글 코일을 갖다 놓고 자석을 빼는 것만으로 그게 기술 표현이 안 된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되게 쉽게 네. 얘기를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이 이론을 실현을 시키는 기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더미 코일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코일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임피던스가 0의 수렴을 하면은 정말 완벽하게 노이즈 걱정이 없는 싱글 코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나 그게 실제적으로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그 오. 브랜드마다 이 더미 코일을 가지고 싱글 코일의 톤은 그대로 살리면서 노이즈만 날리는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완벽하게 구현이 됐을 경우에는 싱글 코일에서 노이즈를 빼는 가장 이론적으로 완벽한 방법은 네. 더미 코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뭐 이론으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더미 코일의 여러 가지 예들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운드를 실제로 많이 저희가 들어보면서 비교 시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네. 그리고 더미 코일이 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런 이상이 실제로 구현이 잘 되었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더미 코일이 네.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설명을 드렸지만 더미 코일 몰라요. 네, 처음 봤습니다. 생전 처음 봤습니다. 더미 코일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시스템인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더미 코일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싱글인데요. 지금 앞 이제 프론트 피커 P94. 네. 자, 지금 더미가 나올게요. 더미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 노면 이 정도 잡음이 네. 나는데 접지가 살짝만 되면 거의 안 납니다. 4차분.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은데요. 대단한데. 근데 그 노이즈를 캔슬링 시켰는데 약간 하이도 좀 캔슬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딱 들었을 때 와 이런데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뭔 얘기인지도 알 것 같고 이게 뭐 더미 코일이 있다고 해서 뭐 대단히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이거는 데이터가 쌓이면은 네. 또 진짜 우아할 만한 더미 코일을 또 만날 일이 또 있지 있겠죠, 않을까 예.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스테커에 넣으면 이제 다 들어오니까 잡음이 상당히 없네. 놓고 있는데도 그죠? 근데 뭐 딴 것도 뭐 그다지 뭐 딴 것도 뭐 딴 것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자. 솔직히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닿진 않아요. 그래. 프론트 픽업이고요. 자. 자랑이네요. 이게 코일 스플릿. 네. 아, 진짜. 확실한 톤 변화가 있습니다. 마샬. 듀얼리스트고요. 듀얼리스트 잘 먹네요. 레드락.
뭐 엄청나게 막 그 하이 게인이 막 이렇게 뭐 나오는 기타는 아니고요. 네. 마샬 게인이고요. 곱네요 기타가. 네, 시원시원한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다 싱글에다 네. 놓고. 오 좋다. 팬더. 좋습니다. 메이킹 톤이 아주 네, 찰떡같이 붙네요. 자, 좀 강렬한 사운드로 그럼 예.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리멜리아 RD 커스텀 아티산 어피까지 보셨고요. 오늘은 뭐 45%이기 때문에 네. 뭐 스커드는 굳이 안 돌리고 안 네,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 옷장만을 여름에 합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5% 56만 1000원 리멜리아 네. 자 리말리아 시그니처. 네, 이 가격이면 지금 당장 사람 말리야. 네. 어, 진짜 싸네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만 원 그 뭐 남어? 안 남겠죠. 안 남겠죠. 네.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예. 워낙에 이제 그 감성이 독특하다 보니까 이 에피폰 기타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게 예. 감성이 독특해서 가격이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해도 수요가 적은 기타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에피폰 기타들이 막 이렇게 사장님 미쳤을 시리즈로 자주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독특한 감성의 네. 기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면 없던 수요도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님이 이렇게 종종 미치는 게 네.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미치셨죠? 저 기타가 좀 한반도 같이 생겼죠? 와 익스플로러를 한반도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저 저기 포항. 아 저기 저쪽이 저 압록강이랑 예, 이렇게 예, 아 좀 그렇죠. 이해야. 예. 다음 시간에 코리나 익스플로러 한반도 모델 가지고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